코르키를 만약에 벤 할 수도 있고 벤 안 하면은 먼저 선픽할 수 있는 쪽이 무조건 선픽할 거예요. 코르키를. 그렇죠. 네. 자, 월드 챔피언십 4강 1인차 경기 나진 소드 대 SK텔레콤 T1의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 5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래프트 픽이고요. 네. 블라인드 픽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특별하면 보시죠. 스위치 잭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라가스 벤. 여기서 SK티원이 마지막에 코르키를 배울 수 있어. 역시 코르키 벤. 이거는 자기는 난 하기 싫다. 근데 너한테 주면 껄끄럽다. 이런 건 이 생각이죠. 근데 이렇게 지금 코르키 벤하는 이유가 벤이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건 낮은 쪽에서 지금 되게 머리가 아파요. 피즈를 벤할지 방금 베인을 벤할지 고민했다가 피즈를 벤했죠. 리신. 네. 이러면은 와치 선수는 앨리스 아니면 녹턴? 만약에 아까를 많이 의식을 했다면 앨리스는 선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리신 나왔으니까 보티오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걸로 먼저 끌어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자이라를 안 주는 쪽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이라 주더라도 뭔가 쓰레쉬를 뽑기에는 자이라와 상대하기에는 아 그냥 가네요. 어 이러면 녹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녹턴이나 뜬금포긴 한데 이블린도 지금은 그러니까 샌 녹턴이나 샌 이블린 네 생각해볼 법하죠. 근데 여기서 쓰레쉬를 고른다는 거는 자기는 쓰레쉬 상대 전판 지금 경기 있잖아요. 초반에 우리가 무리 안 했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 자신감인 것 같아요. 서폿을 숨겨요. 숨기죠. 어차피 카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즈리얼이랑 오리아나 선택한 거는 어차피 이즈리얼은 프레에서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선픽할 이유가 없어요. 자이라를 어차피 선픽해봤자 어차피 얻는 이득이 없거든요. 여기서 이즈리얼이랑 오리아나 여기서 뽑은 이유는 지금 미드 나그네 선수랑 프레 선수를 할 거를 뺏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프레 선수랑 할게 이제 베인이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되게 좀 머리가 아파질 겁니다. 나도 잘하고 상대도 잘하는데 나는 이즈리얼 오리아나 카서스 네. 사진은 안 나오겠죠. 여기서 이런 구도되면 지금이야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엘톤이 아니라 신지드를 SKT 티원이 조합을 스물스물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어쨌든 임팩트는 있으니까 신지드랑 카드가 네. 카사디는 글쎄요. 그리고 여기서 나은혜 선수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미드 챔피언들 10초 남았어요. 이러다 진짜 트러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베인이죠. 녹턴 그렇죠. 네. 드디어 나옵니다.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 초재걸. 나이트메어가 여기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강요해. 이게 전파 지금 아니 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렇죠. 전픽에 지금 이즈리얼이나 오리아나 때문에 지금 빽빽이 꼬였어요. 나딘소드 입장에서는 많이 꼬였죠. 네, 자기들이 미드라이너가 할 수 있는 챔피언 폭이 어쨌든 오리아나, 아리, 제드, 그라가스 이런 류였는데 아리까지 있고요. 아리를 여기서 지금 강요했습니다. 픽을. 그리고 깨달았지만 때문에. 네. 그 나가서도 잘하는 챔피언 중 하나 또 미드 이즈리얼이에요. 네. 뺏어왔죠 이즈리얼도.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프레이 선수가 어떤 원딜을 뽑아들지도 코르키 없고 이즈리얼 없고 트위치도 없기 때문에 탑을 보고 뽑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서포터는 거의 자이라 확정이라고 네. 봐야 되고 탑챔프가 부르저냐 제스 오히려 네 여기서는 아마 베인 가겠죠? 베인 갈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베인을 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 것 같고요. 아 픽벤 싸움에서 일단은 네. 후면적으로는 네. 뭔가 정글 쪽에서 녹턴이 좀 변수로 작용 신녹턴이 좀 변수로 작용하긴 합니다만 네. 미드와 원딜 뭐 이런 쪽에서는 확실히 SKT가 좀 더 좋은 픽을 네. 가져왔네요. 이게 베인이 안 나오면은 잭스가 너무 쉬운 구도예요. 네. 찍어버린대거든요. 네, 트위치도 그렇고 잭스가 다 죽이기 좋은 챔피언들이라. 그리고 벤도 벤이지만 대신 빈지만 벤도 벤이지만 벤도 잘했지만 픽을 확실히 순서를 SKT가 픽을 어떤 것 어떤 1픽하고 어떤 것 어떤 2-3픽하고 이걸 확실하게 지금 준비해왔어요. 지금 그렇죠. 픽벤에서 확실히 SKT원이 앞서갑니다. 결국 녹턴이네요. 아 케이틀린이 케이틀린이죠. 이러면 잭스가 너무 기분 좋은 구도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필이 라인 수업을 가고
케이트맨으로 이지리아보다 타워도 먼저 미는 것까지는 네. 이득이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야 걸리죠 걸리. 네 이거 약간 좀 안 좋은 구도인 것 같습니다. 픽밴에서는 확실히 가장 좋은 구도는 쉔녹턴으로 뭔가 육맥 타이밍에 바텀을 찍어 누르면서 뭐 드래곤을 가져가거나 네. 포탑을 미는 네. 확실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단 그림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득을 봐야 돼요 케이트맨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소드에서 라인 사업을 해가지고 먼저 딱 약간 좀 템포 자체를 빠르게 빠르게 형식으로 운영하는 편이 더 좋다 생각합니다. 이거 정상 라인 가서 딱히 좋을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수업을 해서 네. 최대한 이대 구도 만들어서 라인을 빨리 밀거나 네. 빠르게 판단으로 약간 케이틀린의 장점을 활용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게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해놓고 네. 뭐 본 밀고 약간 대치 상황일 때 쉔궁 받고 녹턴이 그냥 미드 다이버 쳐가지고 오리아나 그런 식으로 밀어버리고 막 이런 게 소드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죠 지금. 근데 그거를 어쨌든 SKT도 알고 있어요. 쉔녹턴이라는 네. 조합을 봤다면 당연히 그건 SKT가 될 거고 초반이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합했을 때는 정글러가 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여 라이너들끼리 같이 경험치를 먹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녹턴이 라인 클리어가 되게 빠르고 CS 먹기 되게 용이한 챔피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그런 상황에서 녹턴 레벨 최대한 빠른 룩을 찍고 라인 스탑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녹턴으로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소드에서 만약에 이득을 취한다면은 이 게임 어떻게 뭐 픽베에서는 SKT가 유리할 수도 있으나 경기 면에서 또 낮은 수도가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갑니다. 아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결승가요? 네. 아, 빅벤에서 어차피 페이커는 막을 수가 없어서 일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진소가 계속 좀 끌려다니는 게 네. 제드 피즈를 자기들이 배너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갑니다.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얘도 한탄을 봐도 나진은 돌치는 조합인데 네. 보시면 SKT1 자신들끼리 지키기 제일 좋아요. 네. 잭스만 던져놓고 4명이 지키기만 해도 암라인 전이가 빠른 조합이라 이게 또 조합 자체는 SKT가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좀 좋은 네. 낮은도 분명히 한방 있는 초반이 확실히 중요하죠. 라인전이 중요해요. 네, 그렇죠. 방전 경기도 사실 퍼블 주고도 라인전 단계에서 그냥 바텀에서 네. SK 텔레콤이 워낙 이득을 많이 챙겼기 때문에 그걸 굴려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아까랑 좀 슬래시 했던 게 전판이랑 다르네요. 전판에는 UTL 슬래시였거든요. 1분하드랑 그렇죠, 그렇죠. 쿠키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판에는 카인 선수가 마스터를 바꿔서 디펜으로 바꿨네요. 네, 방어적으로. 네, 1분하드랑 라인전을 더 중시해가지고 1분하드랑 그 쿠키를 안 찍고서 디펜 더 올인을 했네요. 그렇죠. 네. 보호 스펠도 이제 탈진이 아니라 아예 점화를 들었고요. 네. 공격적으로 좀 더 바텀 싸움에서. 그렇죠. 아 이거 인베이드 좋아요. 네, 뭐 헤르메스 스케줄은 오늘 이 경기 끝나고 이제 강키랑 오디오방 연습. 하고요. 새벽 3시부터 중계하고 잠깐 자다가 일어나서 네. 이제 보티 오빠 출전하고 제가 굳이 출전을 안 해도 저는 무승자이기 때문에 저 지금 방금 1초 전에 방금 그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나가야 돼. 올스타전 나가야죠. 아 그러네. 시드 이미 있네. 우승자들을 모은 팀에 제가 나가야지 굳이 제가 그네. 에이 왜 로봇센의 팀이 챌린저와 우승자 이거는 안 좋아요. 마치 제거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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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커요 이런 거는. 잭스가 블루 먹고요. 케이틀린 이거요. 케이틀린 이거. 케이틀린 이렇게 만약 손해를 보고 시작하잖아요. 라인전에서 우리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인베이드 당하던 거기다 이거 블루까지 먹고 시작하던 3버프 컨트롤이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녹턴도 네. 망했고 이게 프로레벨 사이에서는 3버프 컨트롤 당하면 그 게임 이기기가 참 힘들거든요. 거기다가 정글 잘 드는 와치 선수인데 와치 선수를 겨냥해서 이거 마지막 경기를 이렇게 막아버린다면은 와치 선수를 봉쇄시킨다면 이 게임은 되게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낮은 입장에서 이 레벨 먼저 이거 찍었어요. 이거 찍었어요. 어, 찍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네, 완전 상대가 안 되죠. 지금 딜교환이. 근데 이 레벨에 자해라는 꽃을 찍기 때문에 킬각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레벨 찍은 타이밍도 그런데 라인이 좀 약간 프리징된 상태의 느낌이 있어서
손해 좀 계속 발생하겠네요 케이트님은. 네, 이건 안 좋아요. 네, 그렇다고 녹턴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니고 버프까지 네. 뺏긴 상황에서 네. 마음 편하게 게임하죠. 이제는 녹턴이 뭐 당분간 안 올 테니까. 네. 그리고 프로레벨에서 케이트는 요즘에 안 쓰이는 이유가 뭐 라인전 구대에서 뭐 똑같이 2대1로 시작한다 가정하에 케이트는 이지를 압살할 수 있어요. 라인전 사거리나 큐스킬이나.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만약에 초반에 뭐 인베드를 당하던 뭐 레드를 뺏기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손해를 보고 시작하거나 상대방은 뭐 리시를 안 하고 바텀을 바로 시작해요. 자이라 이지 조합이. 근데 케이틀린이 쓰레신 리시를 하고 늦게 와요. 이런 상황 나오면 케이틀린이 힘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아 이건 구도 많이 안 좋습니다. 낮은 입장에서. 게다가 지금 포탑 안에 있다고 자이라가 견제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 이지 입장에서 계속 라인을 밀면 돼요. 라인 밀면 프리파밍입니다. 오? 여기서 로밍? 그 라인... 아 맞어요. 봤어요. 걸렸어요. 앞이. 이거는. 아 이거 계속 시간 낭비 되죠. 와, 이거 진짜 엄청 큰 수였던 게 뭐냐면은 하바딩이 안 된 거를 체크를 했고 왜냐면 계속 오랫동안 아래쪽 숨어있다 블루로 왔으니까 그렇죠 네. 라인 밀고 직가는 척하고 미드갱을 노렸던 거였거든요 네. 네. 여기서 만약에 통했다면 모르겠는데 하필 네. 또 못하는 게 벤키 선수가 그걸 발견하면서 대박 이렇게 되면 쉐인이 엄청 심한데 이거는 제가 녹턴도 지금 많이 말린 상황이라 네. 카운터 정글 일반적인 탑 솔로가 저런 상황에 처하면은 멘탈이 나가죠 지금. 자 이쪽에 지금 이게 없다는 거 골렘이 없다는 건 탑 쪽에 녹턴이 있다라고도 예상을 할 수도 있겠고. 역시 바텀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지가 오토 푸시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고요. 와도 뽑아놨어요. 이렇게 되면 마치선서 또 갱루트도 애매해지죠. 그리고 탑에서는 잭스가 블루로 먹고 시작했기 때문에 CS 앞서는 건 당연하고 레벨링도 앞서거든요. 이게 룬레벨 타입인데 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당겨도 시원하기 때문에 자기나 물약 잘 빨면 이거 살아갈 것 같거든요. 살았습니다. 네. 네. 물약도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이거는 푸만주 선수가 그냥 무리 안 하고 빠졌으면은 약간 좀 피해교환이나 그런 거는 약간 좀 손해 같은 건 좀 덜 봤을 텐데 이건 약간 좀 낮은 바텀 듀오가 앞서갑니다. 어쨌든 뭐 쓰레시도 네. 점화가 빠졌고 네. 근데 어쨌든 저 정도 이득은 케이틀린 쓰레시 권그 뭐라 그래요? 기본적인 베이스거든요. 네, 반드시 봐야 되는 이득이죠. 네. 반드시 걸리죠, 걸리. 이걸 원래 1-2레벨 싸움 때 원래 봤었어야 되는데 지금 봤다는 건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뱅기 선수가 지금 바텀 따고 방금 땅콤 파고 있고요. 이거 라인 당겨지거든요. 이 라인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라인을 밀라면은 아, 안 나가버리죠. 못 나갑니다. 그렇다 이거 여기 집 가기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 라인 계속 프리즈 내면은 케이틀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케이틀린 마나도 없고 그렇다고 밀고 도망가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이거 갱킹 생각해서 집을 가지만 이거 라인을 만들어 놓고서 케이틀린 집 가는 거 보고 이즈렐 이제 여기서 집 갔다가 다시 라인전 하면 이제 이즈렐을 이기거든요. 그렇죠. 케이틀린은 집 가서 아이템 뽑을 게 흠낫이랑 버스커밖에 없어. 네, 버스커 신발을 갖죠. 광전사이구나. 흠낫도 지금 돈이 안 되는 거 같아. 딴 것도 딴 거고 미드 차이가 그 쉐니 그 갱을 또 누렸던 이유가 있어. 시스 차이 너무 심합니다. 미드. 그걸 알고 내가 우리가 할게 너 아리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들어가서만 배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가져오고 네. 뭔가 헤드셋 쪽의 문제가 네. 이거 확실히 픽벤에서도 앞서나가고 상대방한테 케이틀린 솔직히 프레이 선수가 베인도 잘하긴 잘하지만 지금 이런 롤드컵에서 세계 무대라는 대회에서 뽑을 만한 자신감은 없을 그쵸? 거예요. 그러다가 벤도 코르키 트위치를 배나고서 이즈를 먼저 선택했잖아요. 그 상황 자체에서 뽑을 챔피언은 후반까지 바라봤을 땐 베인이 가장 무난했으나 어쩔 수 없이 케이트는 골랐어요. 케이트는 골랐는데 만약 인베드 당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만약 꼬인다면은 게임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아무리 케이트는 잘하더라도 네. 안정성하면 확실히 케이트는 네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 자체가 베인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히 떨어진 본인도 인정했었고 그렇죠. 네. 아 많이 아쉽네요 지금 초반 일단 SKT가 네. 너무 좋고 미드가 무엇보다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네. 욕턴도 초반에 말고 6매 타임도 워낙 높고요 나리픽 자체도 엄청 망설이다가 카메라에 잡힌 거 자체도 네. 할 수 있어 네, 자신감 네. 네. 약간 이러면서 아리픽 픽했던 느낌인데 그랬는데 여기까지의 경과가 안 좋다는 거는 소도 전체에 좀 이거는 적신호라고 봐야죠 그렇죠 다 잘하고 있어 난 먹고 있을게 아. 자 아직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아 송군이를 잤으니까 먹을만하네 SKT가 뭐 좋은 분위기입니다 아 그러다 송군이 빠진다 아 경기 재개됩니다 네, 재개됩니다 라인을 밀고 가네요 이거는 약간 좀 당기면서 더 집가는 게 더 좋을 더 판단이라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너무 상황이 좋다 보니까 그냥 라인을 밀고 집을 갑니다 바텀 듀오가 봤어요 이거 네 봤어요 네 핑 찍혔고요 이건 아마 그냥 빠진 얘기 나왔을 거고요
뱅기도 가요. 오케이. 어쨌든 미드는 그냥 라인전 합니다. 어차피 커버만 가더라도 죽지 않을 거 알기 때문에 눈내비라서 그 매혹과 함께 한번 매혹만 안 맞으면 돼요. 근데 먼저 보여줬는데 리신 왔어요. 리신 왔어. 도발 맞았어. 반격. 반격. 아, 리신 커버가 칼 같네요. 이거는. 이거는 아리가 도박수를 던졌는데 이거를 봉쇄했다는 거는 미드에서 또 이거 페이커 선수가 많이 앞서 나가거든요. 리신 차이 20개 이상 납니다. 네. 녹턴이 커버한 거는 팀 손실은 없으나 문제는 아리죠. 지금. 그렇죠. 아리 자체가 지금 손실이 커서.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쉔 아리 두 우리 서로. 네. 좀 괜찮았던 부분을 나의 어떤 이득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라인을 갔었는데 그게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비슷한 구도가 되는 거죠. 진다 말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탑을 가가지고 만약 갱킹이 성공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갱킹도 성공 못했잖아요. 로밍도 성공 못했을 때 만약에 지금 미드 아리 궁이 없잖아요. 이 타이밍에 녹턴이 갱을 오더라도 아 오리 하나는 죽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더 여기서 이제 라인저 더 압박을 할 수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 스노블링 자체가 프로레벨 제일 차이가 크거든요. 자 어쨌든 녹턴 융립 됐고요. 쉔도 아마 융립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사실 중요합니다. 여기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어디라도 성공도 지금은 이거 미드 한번 푸는 걸로 안 되고 봇 가서 그렇죠. 둘 다 죽이고 드래곤 주드콘까지 가져갈 정도의 이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텀은 맞지만 않으면 돼요. 아, 안 맞았죠. 이거 안 맞고서 2웨이브 다 먹으면 서로 이즈리얼 자리랑 룸레벨 찍혀요. 그 타이밍에는 녹턴이 갱킹을 하더라도 갱킹이 안 통합니다. 녹턴 다시 집 가고 있죠. 자리라 궁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돼요. 낮은 많이 꼬입니다 지금. 다른 쪽으로 한번 노려보는데 녹턴 이제 탑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네. 탑을 가더라도 잭 쓰여가지고 반격 스킬만 잘 사용한다면은 그렇죠. 킬 타이밍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사용하게 한번 유도를 한다던가 이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 네. 이상은 이 말했다시피 미드 쪽에서는 갱킹이 전혀 되질 않고요. 아리 점화랑 궁극기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와치 선수가 갱킹할 곳이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 가는 것만으로도 SKT가 이득이다 네. 말씀드렸었고요. 그렇죠.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득들을 나지스도는 지금 못 가져가고 있는 네. 그런 시점입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어찌됐든 와치 녹턴이 무난무난하게 지금 잘 크고 있다라는 거 초반에 말린 거 치고는 네. 근데 조합이 녹턴이 뭐 하기가 어렵네요. 네, 그냥 들어가면은 리신한테 차이고 그냥 죽는 조합이라서요. 이번 게임에서 녹턴이 크는 것보다 미드랑 케이틀린이 좀 킬을 많이 먹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자른 상황 아니면은 좀 상황 타개하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케이틀린 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조합이라 잭스 잡을게 없어요 지금은. 네 이게 CS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오 승무. 어 저거는 멋있네요. 이건 방금 무빙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아리가 커도 아리가 잭스를 보는 순간 또 스킬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 이거 그때 또 오리 하나 이지가 날뛰거든요. 아 딜이 좀 킬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아 이거는 작겠네요. 어 전멸. 아 공포 아니었죠? 공포 이어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이건 반격 빠져서 죽겠네. 아리와 이거 잡았네요. 반격 빠져서 잡았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손해입니다. 아리가 왔는데도 어시도 못 먹고 다시 또 미드라인 그럼 드래곤 먹히죠. 공도 먹히죠. 아리 공도 빠졌죠. 뭐하냐 탑에 세 명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가 이게 지금 임팩트 선수가 라인을 밀고 죽었잖아요. 저 미드라인에서 죽은 거라서 딱히 손해도 아닙니다. 네 손해도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는 용 쪽으로 합류도 하지 않고 미드를 오히려 더 푸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히려 오리아나가 더 컸죠. 더 크고서 잭슨은 라인 다 먹고 직감 죽은 거기 때문에 CS 면에서도 엑스페션의 쉔보다 지금 오히려 임팩트 선수의 잭슨의 CS가 더 높죠. 죽었는데도 게다가 드래곤까지 가져온 걸 감안한다면 큰 차이가 아니에요. 아 페이커 소소하게 더 앞서 나가죠. 죽었는데도 SKT가 당분간 쉔군과 네. 녹통군이 없기 때문에 네. 다른 라이너들은 편하게 변수가 없죠. 네 라인전을 하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은 좀 죽어도 네. 필요가 없으니까 네. 추가 손해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 또 안정감도 있고 그 잭스가 죽었다고 잭스 앞으로 실수 먹는데 뭐 네. 문제 생긴 것도 아니고요. 아 이거 피글레 선수가 굉장히 큐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 때는 이제 바텀이 죽어가지고 타워가 케이틀린 쪽에서 먼저 미는 쪽이 아니라면은 바텀은 이런 거도가 계속 똑같아질 거예요. 라인전 구조도 계속 뭐 이즈리얼 자이라가 타워를 먼저 믿는 쪽이 아니라면은 갱킹 나갈 위험도 딱히 없고요. 지금 녹턴군도 빠진 상태라서 오늘은 거의 뭐 아리 필패. 네. 최나리 특히 조합되면은 네. 네. 아예 못 이기죠. 오히려 잭스가 압박을 하면 이제 녹턴도 없겠다. 제스가 투도란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푸쉬를 할 뿐 뭐 1대1에서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쉔이 딱 태양불꽃망토 나오면은 그때 잠깐은 또 쉔이 슬슬
출시할 네, 겁니다. 저 한 번도 왔어요. 구분 없어요. 네. 체력이 너무 많아서. 이런 잭스가 도약 공격만 아끼고 있는다면 또 죽을 환경은 아닙니다. 아까 노트니터 플래시가 빠져가지고. 네, 그래 이거 지금 미니언 오는 웨이브 오는 웨이브라서 이것도 갱킹도 안 되고요. 아래 매역 맞을 것 같죠. 매역 맞춘다고 해서 지금 도라님 두 개인데 조화의 성배 있거든요. 신발에다가 차이 엄청나요. 아, 그러네요. 조화의 성배에다 신발 하나 차이네요. 네, 엄청 차이나. 네. A lane other than top lane. 그 일지자야라도 또 라인 위로 또 집을 가고요. 글로벌 골드는 뭐 1000골드, 800골드 정도 차이지만 네. 지금 성장 대치를 봤을 때 오리와나가 거기다 아리가 쓸데없이 큰 집 하나 떡하니 뽑아놨어요. 그나마 좀 희망적인. 저게 사실 뽑기 가장 힘든 템이잖아요. 네, 저렇게 돈 모으는 거 자체가 사실 고난이죠. 네. 저기까지 죽지 않고 버텼다는 거에 대해서 나그네 선수가 그래도 어쨌든 네,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는 또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타이밍에 고전 페이커 선수를 집어 보내지 말고 솔로 킬 최대한 킬각을 나그네 선수 잡는다든지 아니면 와드 박는 타이밍 때 매력을 맞춰서 킬을 노린다든지 그런 상황을 지금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나그네 선수가 그렇죠. 그거 아니고 페이커 선수 만약 집 갔다가 성배를 사오면 이제 킬도 안 당할 거예요. 마방이 그렇죠.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네. 오리아나는 아리 신경 안 쓰고 무한 파밍 하면서 성장하면서 뒤한테 롤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아마 페이커 선수 지금 돈창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한 지금 한 1900골드에서 한 2000골드 정도 지금 성배 이미 나왔어요? 샀죠 이제? 네. 샀어요. 아, 샀어요? 네. 돈 많아요. 다시 녹턴 구분 돌아왔고 샹구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리도 템을 하나 뽑아놨고 이건 사실 도도리아 선수가 잘하는 플레이인데 당하면 기분 나쁘죠. 오랜만에 듣는 도도리아. 네. 궁서체로 도도리아. 그러니까. 원래 플레이였죠.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도도리아라고 더 많이 불러요. 아, 네. 플레이인지 몰라가지고. 저도 아, 친숙하잖아. 그냥 반대쪽 키고. 아니요, 이거는 알 겁니다. 잡지는 못해요. 와, 반응도. 발로 차면서 도발이 긁혔죠. 네. 이거는. 약간 이거 너무 티가 났어요. 네. 거기 갑자기 피가 없는데. 반대쪽 키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이건 약간 좀 임팩트 선수가 연기가 되게 좀 서툴었네요. 아쉽네요. 근데 이거 역으로 녹턴이 궁창한 상태에서 탑갱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잭스가 집을 가죠. 좋은 타임에 집을 갑니다. 바텀은 아직까지 뭐 팽팽 네. 케이틀린 조금 앞서는 정도 사실 당연히 앞서야 되는 거고 네. 원래 이즈리얼 만라이너 2대2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케이틀린 이즈리얼 구도에서 만약에 똑같은 실력에서 싸운다 가정하에 CS 차이는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는 그냥 평범하게 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상황이 아니고 지금 동등하게 파밍하고 동등하게 템이 그렇죠. 쳤던 가정하에 이즈리얼 자이라가 받아치기용으로 궁 쓰면은 오히려 프레이 카인에서 지금 압박감 많이 느낄 것 같고요. 네. 갱킹을 안 당합니다. 피글레 선수랑 푸만두 선수 조합 자체는 그렇죠. 네. 자기들이 딸려하고 무리해를 안 하면 돼요. 그거 아니면 녹턴한테 죽을 일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그런 플레이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파밍만 하고 5대 5만 가져가도 지금 SKT1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500골드 정도 차이기 때문에 이거 챗노통 궁 한번 제대로 해서 어느 한쪽 파괴시키고 오브젝트 하나 가져가면 충분히 역전 나올 만한 네. 그런 경우들란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한 방만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나진소드는. 네. 한 가지 숙제는 그 미드 차이가 조금 걸리죠. 50개 차이네요. 40개, 50개. 더티 파밍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리가. 네. 네. 지금 나진 소드 입장에서 지금 많이 상황이 답답할 거예요. 어디 라인을 가더라도 킬을 발생하기 되게 힘들고 그렇다고 라인전은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나진 소드 입장에서는 안 좋거든요. 라인전은 빨리 끝내고 빠르게 가야 돼요. 근데 바텀도 갱킹 하더라도 오히려 독턴이 죽을 확률 되게 높고 그렇다고 미드를 갱하자니 테이커 선수가 죽을 각을 아예 안 내주고 탑은 잭스가 알아서 밀기만 해도 이기니까 지금 녹턴이 갈 곳이 탑밖에 없어요. 근데 임팩트 선수도 잭스로 지금 최대한 안 죽으려고 라인 딴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알기 때문에 아 이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리신 미드 쪽 나그네 그만 녹턴 탑이고요. 그리고 네. 태양불꽃 방토가 어쨌든 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봤는데 테이커 선수 CS를 보세요. 15분에 178개 먹었습니다. 자, 맞죠? 궁쓰고! 이거는. 잘 맞췄어요. 잘 맞죠? 이거 중요합니다. 어쨌든. 케이틀린 스펠이 다 빠지면서. 이렇게 몰아서. 잡고, 이거 잡아. 긁으면서. 잡았어. 반격. 아, 이거 잡았죠? 와, 이거 좋아요. 이거 아주 좋아요. 미드가 밀려요. 미드에서 좀 밀리는 거 있죠? 미드가 밀려요. 왜냐면 변수가 좋아서. 신궁? 아리 궁이 없어요.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 다급함이죠. 네. 전멸 요구. 봤어요. 봤어요.
오히려 죽일 것 같죠? 잡았죠. 저 죽었어요. 미신 것 쪽에 미신이 것 쪽이에요. 미신이 것 쪽에 미신이. 베이커. 아 이게 미신이 너무 멀쩡해요. 와 근데 카인도 진짜 잘한 게 맞아 맞아. 실드 딱 끝날 때 잡았어요. 네. 안 때리다가 못 때린 것도 있었지만 지금 글로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100골드에 오차놓습니다. 이거는 와. 타워를 안 주겠다는 것도 있지만은 쉔궁 안 쓰면 아리가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마무리가 좀 많이 아쉽네요. 페이커 선수가 그냥 킬 안 노리고 그냥 빠졌으면은 이거는 어차피 리신이 마무리하는 거였거든요. 네 이거는 약간 좀 실수하는 실수인데 이거 잡고 그냥 빠지면 네. 돼. 어차피 리신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냥 빠져도 그렇죠. 안 좋은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실드랑 두 번을 막을 수 있는 실드랑이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평타 한 번 더 친 건데 거기서 한 대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실드가 딱 끝나는 타이밍에 네. 평타가 딱 들어오면서 아 이건 진짜 너무 두 팀이 너무 잘 싸우고 있네요. 자 근데 끝나고 나서 결국 오브젝트를 챙긴 곳은 SK텔레콤 T1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결국 SK T1이 거기다 이득을 챙겨가죠. 바텀도 먼저 밀었어요. 네. 이러면 운영을 바텀 위주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0골드 처음 네. 말씀드렸듯이 이게 5대5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SKT가 좀 유리한 조합이에요. 네 안 좋아요. 나진소드의 초반 이득은 권리였거든요. 네, 권리 제대로 못 챙기면서 미드 포탑, 바텀 포탑, 드래곤까지 해서 지금 무려 3000골드, 네. 2500골드 좀 차이가 나. 그래 이즈리얼 지금 지브리얼 갔는데 이번 타이밍에 이번 타이밍에 바텀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페이커 선수 지금 바텀 바로 가고 있죠. 이번 타워 바텀 타워 지키기만 하면은 SKT 언니 승기를 아예 잡을 수 있습니다. 아, 못 밀 것 같은데요. 네 못 밀죠. 이러면은 페이커 선수 내려오기만 하면 이것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바로 잭슨은 바로 미드를 더 밀고 있죠. 그렇죠. 오히려 네. 잭슨 내려왔어. 이런 판단 좋아요. 잭슨 어제 포탑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아린 또 바텀 왔다 다시 또 미드를 가야 하거든요. 이거 운영 좋아요 SKT1. We also see a very very 그러면서 다 집 갔다가 어차피 미니언 손이 없고 잭슨은 going with an offensive build the spear of the elder lizard extremely quickly whereas Bengi 아리 중독고 쏘나기 이게 상황이 너무 좋다는 상황을 지금 피글레 선수의 아이템 템트리가 말해주고 있네요. 신발도 안 꺼 그냥 바로 비입고 올렸습니다. 아 상황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 하나도 그냥 셋업 스킨 지팡이 하나 게다가 마관신까지 마련을 했어요. 아리는 신발도 없어요. 그쵸, 우리나라 이거 다 녹이거든요? 아리 신발도 없어요, 지금. 거기다가 와치 선수도 지금 공템을 받아서 타고 들었다가 적 딜러에게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 오리아나들이 먼저 녹습니다 이러면 녹토니. 네, 오리아나 잡으려면 누킹이 된 챔피언 있어야 되는데. 바텀 위험해요. 바텀 리신, 바텀 리신. 녹토니 가긴 가는데. 이건 좋죠. 이건 좋죠. 일벌 끌렸어요. 네, 이거는 미드 압박도 주고 있잖아요. 이거 안 잡았어요. 후반도. 이즈리얼 지금 아 프레이가 이걸 잡고 이즈리얼 몇 점이 살았고요. 아 이건 아쉽네요. 신고? 와 이거는 좀 아니 아 식물 때문에 식물 때문에 그러니까 식물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근데 랜턴도 던졌는데 어찌됐든 궁 이렇게 쓰게 되는 거 궁은 좀 네 방금 같은 충격파? 궁 빠졌죠. 네 방금 같은 상황에선 쓰레쉬랑 랜턴도 살 것 같긴 했었는데 그냥 그냥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너무 압박감 느껴가지고 그냥 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든 KT를 네. 더 살려서 보타워 빌자. 왜냐면 잭스가 이걸 어차피 탑을 밀 거니까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간 끌기. 야 잘못이죠? 공포 나왔어. 아 이거 딜이 근데 이게 방울 돌아올 거 아니야. 이거 죽어요. KT의 비상이 한 방울 마나가 없어. 그렇죠. 마나가 없어요. 마나가 후반 딱 돌아왔어요. 그러면 문제는 잭스가 지금 여기까지 밀었어요. 마나가 없어요. 건물 철거반이거든요. 원두 철거반. 아. 저 진짜 멋있네요. 뛰면서 이게 아직으로 가는 거 지금 보시면 KT를 공격이 아직 정전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나가 없어요. 여기서 투망을 쓰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나 모자라네요. 아 의미 없네요. 네 투망 때문에 네. 마나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투망 안 쓸 수도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투망 썼을 때 마나가 한 98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디테일한 해설. 네 한 마나 저 정도 있는 거 보니까 그 정도 있어가지고 그냥 투망 써서 마무리하자 이런 생각해가지고 쓴 것 같은데 리신이 딱 네 저 잘 살아갔네요. 아쉽네요. 나진 입장에서 나진이 좋지만 뭔가 네. 오브젝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추가적인 이득들을 SK텔레콤은 한 타를 이겨서 확실히 가져가고 있고요. 네. 네. 그래도 지금 SK지원이 생기라이 고치려면 좀 더 여기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직도 역전 당할 발판 생각해야 돼요. 되게 유리한 것 같죠? 3,000골 돼요. 미드 차이가 좀 크긴 해요, 확실히. 네. 이거 던져가지고 케이트닝 킬 먹으면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확실히 미드 차이가 크긴 크지만, 지금 어쨌든 바텀 듀오는 지금 케이틀린이나 스레시 라인이 더 잘 컸거든요. 더 잘 컸어요. 네, 더 잘 크고 킬도 계속 먹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운영을 잘해야 합니다, SK T1 입장에선. 네. 그리고 어쨌든 쉔도 3일체 팀틀인가요? 네, 쉔이 약간 현재 형치를 먼저 뽑고, 그렇기 때문에 오리아나 딜을 아 근데 여기 2차까지 밀렸어요. 아리가 딜이 없어요 방금. 오리아나 뒤쪽에 있는 이즈한테 달려가면 다 죽죠 이거는. 문제는 결국 잭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잭스는 잡을 챔프가 없다는 거. 그리고 잭스가 스플릿 하면은 아리랑 쉔 뭐 케이트 이렇게 가야지 마무리 가능한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면은 순수 1대1로 잭스를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딱히 변수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인 점 페이지 끝나가지고. 이제 다음 용 한타가 지금 1분 뒤에 용이 제니 되는데, 이번 한타 때 먼저 나진이 먼저 상대방 정글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 자르고 시작하는 거 아니면은 경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오리아나가 지금 템이 말이 안 돼요. 나바돈이 지금 나왔어요. 네. 실수 250개, 22분에 250개. 말이 안 돼요. 문제는 오리아나 문제가 아니고 잭스까지 있다는 게. 그렇죠. 잭스를 못 잡는다는 거. 네. 3일째 나왔습니다. 잭스. 쉔이 뭐 하기가 좀 어려운 조합이에요. 저 자리에 쉔이 아니고 뭐 AD 누커에게 뭐 데네톤 같은 챔피언 있었으면은 오리아나 암살도 노려볼 만한데, 지금은 그런 챔피언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낮은 소드는 무조건 상대 적진 들어가야 해요. 그거에서 변수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계속 파밍 해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아까 이 경기 때 SKT1이 그때 이 경기 때도 나진이 먼저 아리를 픽해가지고 상대 뭐 바텀 쪽 붓이 들어가서 또 낚은 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계속 해야 됩니다. 변수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필이 좀 나와줘야 그것을 가지고 뭐 포탑을 밀던 드래곤을 가져가던. 이렇게 오브젝트에서 한타하는 건 많이 힘들어요. 5대5도 만들어졌을 때는 공짜 분위기인데요. 멀어요. 약간 멀어요. 잭스가 중간에 시간 끌고 있고요. 이번 용가해 주면 많이 힘든데요. 예, 잭스가 시간 끌었어요. 미드에서 이번 용가해 힘듭니다. 계속 쉔 아리 조합으로 계속 난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 번도 만들지 못했어요. 쉔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렇죠. 쉔궁이 공격적으로 하는 데 없다는 게. 녹턴 궁은 그래도 뭐 조금 바텀 쪽이나 탑에서 두 번 킬. 네. 그거 멋졌죠. 왓지 선수는 이번에 3버프 컨트롤 당한 거 치고는 정글 되게 잘 돌았고 포커스도 되게 잘했다 생각하는데, 아 이번 경기에서 많이 그냥 이번 요 근래 경기 중에서 쉔이 많이 아쉬운 모습 많이 보여주네요. 오늘 특히 오늘 경기가 쉔아리가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그런 구도입니다. 쉔아리 조합을 이제 다 프로 선수들이 다 사귀는 방법 알아요. 네, 익숙해졌어요. 당하질 않아요. 두 번 안 당하죠. 네. 어, 이거 이런 거 좋아. 들어오는데. 아, 도발 하나 남았어요. 아, 이 시리얼에 잘 들어갔어요. 잭스 빼기 보소. 자, 근데 이거 발차기 때문에 그 정도 안 됐어요. 지금 몇 발? 살았어요. 캔틀이 살았어요. 아, 근데 이거 사실 지속적인 싸움이 안 되죠, 이거는? 나진 줘야 돼요. 나진 잘 싸웠어요. 이것도 잘 싸운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 있는데 잘 싸운 거예요, 이거면. 그렇죠. 사실은 이게 쓰레쉬 궁 들어가는데 한 번에 우르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페이커 선수가 충격받고 데미지 많이 주면서 못 들어가는 분위기. 이거 그나마 나진 소드 잘 썼습니다. 이거 미드 2차에서 끝난 걸로 만족해야 해요. 그렇죠. 다 죽을 수 있었어요. 네, 이 한타는 절대 못 내긴 한타였는데 잘 싸워서 이 정도 간 거예요. 그리고 녹턴 궁이 적재적소 잘 깔렸습니다. 오리아나 궁을 팜으로 못 썼거든요, 방금. 아까 녹턴 궁을 썼을 때도 자이라가 앞쪽에 궁을 깔아주면서 나머지 챔피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플레이 너무 좋았고, SK텔레콤 어쨌든 자이라가 죽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이동 또 SK텔레콤이 가져갑니다. 이득은 취했어도 나진이 가장 잘 싸울 거네요 지금은. 근데 SKT1도 이렇게 타워를 밀면서 이렇게 죽는 거 좀 줄여야 합니다. 게임을 이기려면은 계속 킬을 줘서 좋을 건 없거든요. 한타 하면 무조건 이기는데. 징그럽네요. 피바라기까지 나온 이지리요. 잭스가 역시 공템 두 개를 올려주면서 스플릿에 힘을 실어주네요. 자이라 요정이 부족하다. 그나마 지금 케이틀린이 어쨌든 죽지 않고 잘 버티면서 실수도 밀리지 않고 있어요, 이지리얼에게. 라이너들이 너무 잘 커서 시합 하는 거 리신이 좀 도와주면서. 그렇죠. 자이라가 지금은 그냥 템 좀 뽑아도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배 같은 거 딱 태어나면 진짜 어! 할 수가 없겠는데요? 잭스 들어가고요. 잭스 스턴 잘 못 잘 못 잡았어요. 야 이번에 좀 어? 아 이거는 빠진 거 이야. 아 이거는 야! 이건 너무 크죠. 잭스 못 잡아. 녹이질 못해요. 잭스는 저런 잭스는. 간격 풀어 보죠. 좀 있으면은. 글쎄 이게 들어가라고 간격 풀 왔어요. 들어가라라고 콜을 줬는데 아리가. 아 걔들이. 아 근데 이거 안 죽을 것 같죠? 아 걔들이. 아 뭐마. 안 죽어요 이지리얼. 안 죽어요. 안 죽어. 자 잘 피해. 와 비글레. 비글레 좋아요. 쉔만 남았죠. 쉔중은 에이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많이 기우는데요. 이거 억지로 줘야 되죠. 야 충격파 한 방이 대박이었네요. 충격파 지금 공호의 지팔까지 나왔어요. 딜이 어마어마했네요. 진짜 말도 안 돼. 끝났나요 이거? 왜 쉔리공을 탔을까요 그거를? 이거는 심리적으로 이겼죠. 쉔공 탔으니까 들어온 게 당연하다. 공을 앞에 까놓는 정확한 판단. 이거 좀 끝났죠 이거. 끝났네요. SK 텔레포트. SK 출전이 결승하네요. 야 페이커. 페이커 좋아하는 거 보세요. 와 5경기까지 가서 결국에는 패승이 아니라 패승승. 아, 그래도 아, 아버지 좋아하는 거 보세요. 흐뭇하네요. 그래도 소드 잘했어요 사실. 소드 잘했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네. 지는 게 좀 험하게 져서 그렇지. 아 코치 진짜 좋아하고 있죠. 결승을 갔습니다 SK텔레콤 T1. 아 여러분 이제 압수를 하러 가나요? 해야죠. 뭐 친해요. 아니 페이커 해야죠. 페이커 오른손. 아 근데 지금 상대방은 어? 아 낮에서 엠페가 이걸 또 고통받네요 제일 먼저. 네. 양팀 워낙 친해서. 네. 사실 소드도 잘했어요. 오늘. 잘했어요 진짜. 뭐 다들 뭐 SKT가 이러고 이긴다. 뭐 낮에서도 왜? 나 좀 걱정되는 거. SKT의 큰 무기 최나리 파일법을 소드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날에 알려줬어요. 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네. 아 근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SKT는 단판전에서 그런 끝나고 마는 건데 어쨌든 결승도 다전제다 보니까 그걸 순간순간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네. 생각을 잘해서 픽베인 싸움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전략적인 면은 이기 때 네. 강한 게 SKT였고 역시 네. 뭐 카오스의 경험이. 노선을 갈아타야 사실은 나진소드가 네. 최근 좀 경기력이 좋지 못해서 왜 롤드컵에 가야 되냐 네. 이런 논란도 많았는데 그런 논란은 없을 만큼의 경기력이 아니었나 그렇죠. 누가 지금 SK텔레콤 상대로 오전 5승제에서 5경기까지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했어요 정말로. 네. NLB는 훌륭한 리그고 역시 네. 전통의 CCB가 여기서 또 CCB 송선수 벤치 아예 네, 송이 안 나왔잖아. 아 그렇네. 아 나왔으면 아 나왔으면 끝났는데 클로징을 하라고. 자 아, 이렇게 해서 네. 3대2 네. 네. SK텔레콤 T1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 진출에 네. 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내일 새벽 4시에 네. 화진 강키 헤르메스 전 모르겠고요. 아무튼 네. 네. 푸나틱과 루엘 클럽 뭐 그렇다고 합니다. 과연 SK텔레콤 T1의 상대가 누가 될 것인가 결승에서 루엘 클럽의 우지 그리고 푸나틱의 패케 네. 양팀 베테랑 선수의 대결 패케 대 페이커 갑자기 또 보고 싶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나머지 4강 두 번째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이어서 오늘 또 잠시 후에 윤희가 아 지금 일단은 저 루키즈 슈퍼루키즈 진행하고 있고 네. 끝나고 유니가스의 그 방송도 있지만 네. 또 테켄 스트라이크에 이은 철권 세계대회 국가대표 선발죠. 무릎 선수와 세인트 선수의 대결이 바로 이곳 홀스타디움에서 또 펼쳐지게 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홀스만홀 채널로 지금 루키즈 가서 응원도 다이아일드 다 다이아일밖에 없어요. 오늘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중계진들. 그렇습니다. 저희는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재밌으셨나요? 다들 뭐 현자 타임인 것 같은데요? 저희 여기서 다 나진이 오영호 선수 나진나? 네, 다 나진이에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